일단 오랜 친구가 결혼하니까 참 부럽고 그런 마음이 많이 큰데 이제 또 이제 어여쁜 신부를 맞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축하한다 현진아. 초대 받아서 너무 좋고요. 제가 결혼식 잘 많이 안 다녀봐가지고. 네, 뭐 현진이가 이제는 더 새로운 가정을 꾸리니까 좀 더 책임감을 더 가지고. 네. 그리고 올해 또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결혼이 또 큰 힘이 돼서 올해 시즌 성적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.